하나 묻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예. 재호가 딱 볼 때 형이 잘생겼어. 재호가 잘생겼어. 뭐라고? 형이요. 재우도 잘생겼어. 재우도 잘생겼어. 재우가 잘생겼어. 저는 지금 재우가 잘생겼어. 고등이 아저씨가 잘생겼어. 아이고 저가요. 정답. 정답. 인정합니다. 인정합니다. 발음 잘 보네. 우리 재우는 형 상우 형이랑 같이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? 어, 뭐 하고 싶어요? 같이 얘기해보자. 같이 놀아보고 싶어요. 아유 그럼 놀이동산도 가고 같이 뭐 하고 놀고 싶어요? 게임하면서 게임도 하고 놀고 밖에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운동장 막 같이 뛰어놀고 싶어요? 네. 주희가 최근에요. 철이 정말 많이 든 게 오늘 스타킹에 형이랑 같이 나온다고 형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편지로 준비를 했대요. 진짜? 재우야 한번 편지 한번 읽어볼까 우리 그럼? 세상에서 제일 멋진 상우 형에게 상우 형 안녕. 상우 형이 중학생이 되고 나니 이제 학교에서 형이 볼 수가 없어졌어. 작년에 형이 내 교실을 찾아와서 나를 계속 불러서 너무 부끄러웠어. 며칠 전 교통카드를 사달라고 때를 부릴 때 정말 속상했어. 하지만 궁상에 갈 때 형이 길을 알려주어서 더 빨리 갈 수 있었어. 형은 역시 대단해. 형 화가 나면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화가 풀려. 나는 형이 피아노를 남들보다 잘 쳐서 정말 자랑스러워. 형 이제 엄마 말 잘 듣고 행복하게 살자. 형 사랑해. 2013년 9월 1일 동생 재우가. 와, 아, 우리 그 상우야 동생 편지 들어본 소감이 어때요? 좋아요, 좋아요. 예.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? 없어요. 상우야 동생 사랑한다고 안아주세요. 그래 사랑해. 재우야 사랑해. 재우가 지치지 말고 우리 형 힘들 때마다 우리 동생 재우가 많이 이렇게 의지해주고 친구 돼주고 많이 보호해주세요. 네. 네. 오늘 그 프로그램 이렇게 용인에서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? 재우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예. 정말 우리 어머니께서는 두 든든한 아들이 있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? 어머님에게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앞으로 우리 예 장남 상우에게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?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처럼 잘 커주기를 바라고요. 예. 앞으로도 이제 상우가 꿈을 자기가 이제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를 바라고 그 더 좋은 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. 그랬으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 그것도 진보라 양이 네. 또 우리 사랑스러운 보석 같은 상우군과 네. 아주 또 특별한 또 시간을 마련했다고 네. 들었습니다. 예, 큰 박수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
아, 아,